내가 이 기간에 출근을 하다니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뭐야?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거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반가워요. 김조달들이라고 해요. 제가 혁신 씨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아. 열정이 넘치시네. 이거 회사 소개서예요. 오전에는 소개서부터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아. 다행이다. 선배, 말씀하신 자료 정리 다 했습니다. 오, 고생 많았어요. 가만있어 봐. 혁신 씨, 입사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아, 그동안 선배가 너무 잘 챙겨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 특히 이거요. 열정 넘쳐서 너무 좋네요. 선배는 지금 쇼핑하고 있는 건가? 야, 김대리. 오늘도 한 건 했다며. 아, 몰라. 강 팀장님이 알려주신 덕분이죠. 예, 이번 그렇긴 해. 약간 김대리가 열정맨 후임다워. 오늘도 조금만 더 수고해줘. 네. 역시 선배는 업무 시간에 쇼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일잘러였어. 그나저나 열정맨은 누구지? 미안해요. 오늘 점심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 선배님은 혼자 드세요? 아니요, 오늘 약속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아,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혹시 카드 있어요? 저, 네, 네.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 진짜 아까 분명 약속 있다고.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이지? 아니. 섣불리 생각하지 말자.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어. 선배는 어디 있지? 선배? 뭐 하는 거지? 저건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 혁신 씨,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네. 선배. 응? 저 할 말 있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응? 그래요. 혁신 씨, 무슨 일인데 그래요? 사실 저 다 봤어요. 선배가 업무 시간에 쇼핑하는 것도 봤고요. 탕비실에서 종이컵 슬쩍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돈봉투 받는 것도 봤다고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좀 천천히 얘기해봐요. 좀. 업무 시간에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쇼핑하던 거요. 혁신장도 홈페이지 보고 있었죠? 아, 요즘 공공기관에서 신기술 관련된 제품 많이 이용하는데 그 제품들이 전부 다 혁신장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관에는 필요한데 시장에는 없는 제품은 혁신장터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럼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봉투 받았던 건? 이거요? 네. 이게
혁신 제품 구매. 제가 혁신 장터 사용을 잘할 줄 몰라서 사용 설명서 받은 건데. 그 탕비실에서 선배 주머니 이렇게 종이컵 슬쩍하는 거 저 그것도 봤어요. 아 그거 요즘 직원분들이 텀블러 이용을 잘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왕이면 텀블러 세척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수기 옆에 자리가 되나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 제품이 혁신 장터에 있었네요. 혁진 씨가 오해했나 보다, 그쵸? 선배님, 죄송해요. 전 선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신입사원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선배님. 자식. 그래, 선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정말 다행이다. 이후 선배는 혁신조달에 대한 책자를 건네주었다. 선배도 이 책자로 혁신조달 정책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신기술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의 혁신조달. 열정맨 선배 덕분에 나는 혁신조달을 배웠다. 내가 배운 내용을 후배에게 계속 알려줄 거다. 혁신조달에 열정이 더해지면 문제없어. 그게 바로 조달청 혁신조달이니까. 사이즈가 이게 맞으려나? 아 근데 혁신 씨는 왜 자꾸 쳐다보는 거지? 혹시 아, 나 좋아하나? 아 어떡해, 우리에서 선혜연이 금지인데. 근데 고백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김조달 대리, 아니 조달 씨, 우리